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막 아마 다른 강의는 좀 약간 뭐랄까 어쩌면 약간 의무적으로 듣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 말씀 없으세요. 왜냐하면 꼭 들어야 되고 뭐 교육이라서 오니까. 근데 이제 성경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가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막 반갑진 않아요. 약간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수현님께서 사실 저는 교회 법을 전공했잖아요. 그것도 뭐 법을 그렇게 뭐 잘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간신히 전공했는데 그 수현님께서 요즘 굉장히 교회법에 관심이 많으신지 이제 그 얘기하시면서 그 우리 말씀 그 성경 교구 그 성서 사도직에서 특별히 이제 그 타나크에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공부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서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율법서가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지금의 우리에게 그 당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율법서가 지금 현재 교회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강의 부탁을 받게 되면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제가 뭔가를 알게 된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하게끔 하거나 알게 해줬는데 너는 그걸 말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지지기 혼날 줄 알아라. 약간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역시 들어요. 두 개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막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이제 구약의 율법과 현행 교회법, 우리 교회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무엇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더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웠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딱 배웠을 때 모세오경하고 그것과 다른 법 아니면 다른 것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걸 통해서 어쩌면 모세오경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수현님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부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무엇인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도 알아야 되고 현행 교회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두 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좀 알아야 하고 또 현행 교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구약의 율법과 현행 교회법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법이 있어요. 뭐냐면 뭐 상속법이라던가 도로교통법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렇게 규정하는 현행 그 시민법이 있잖아요. 국가법.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서부터 법률, 그다음에 뭐 조례, 뭐 시행령 이렇게 우리 삶을 규정하는 굉장히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과 왠지 구약의 율법과 잘 모르지만 교회법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강의 전체 진행은 구약의 율법과 현행 교회법 같은 종교의 법과 일반 시민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종교의 법 가운데서도 구약의 율법서와 지금의 현재의 교회법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우선 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법학자들도 지금도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하고 그래서 법이 무엇인가,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정말 그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법학자들이 서로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철학이라고 해요. 법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뭐 법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해보는 것을 법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법철학에 다양한 이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이 교회의 법과 종교의 법과 시민의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법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언제나 어디서나 법은 있어 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모르게 가족 안에서도 살다 보면 아내와 남편이 자식 간에 입법 활동을 해요. 앞으로 너희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 걸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밥을 안 준다. 아니면 하루에 얼마 동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로 집안에서는 예전에는 가장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입법 활동을 해요.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있는 데에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율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법이 존재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 언제나 자기 혼자서는 살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우리 종교 전통 안에는 은수자들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은수자들도 혼자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안에 갇히고 소외되게 되면 이제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자신의 성장과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의 인자랑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 안에 존재해요. 근데 인간은 관계 안에 있는데 그 모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게 돼요. 상충하게 돼. 그래서 그러한 질서의 혼란,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작은 사회, 는 아주 단순한 규율로도 가능해요. 도덕 규범 같은 걸로도. 하지만 사회관계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면 다양한 법이 나타나게 되고 또그 법을 그냥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서 아주 강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힘이 있는 권력이 나타납니다. 법을 강제하는. 그래서 모든 사회에는 법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법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맺는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적인 법과 또 사회적인 법의 차이점이 인간이 맺는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세계관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네,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냥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은 또 사회와 관계를 맺어요. 사회 공동체와. 그래서 인간이 인간과 맺는 관계 안에서는 분명하게, 뭐랄까요, 그 교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거나 침해하면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시비거리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싸우게 됐을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민사소송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애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공동체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대사회적인 공동체에 대한 책임 관계. 여기서 무슨 정의가 나오냐면, 그, 사회 정의. 말하자면, 사회의 어떤 것들이 정의인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인간에 대해서 갖는 것이 있어요. 정의. 여기서 중요한 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분배 정의예요. 사회가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또 어떤 것과 관계를 맺냐 하면 사물. 사물과 관계를 맺어요. 인간은 사물과 관계를 맺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 자동차, 귀금속, 땅 이런 것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소유권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용의권이라든가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 또 관계를 맺고 이게 정의로워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이게 지금 우리 국가법이나 시민법에서 다루는 관계예요. 근데 종교법은 여기서 뭐가 생기죠? 인간이? 네, 인간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께 합당하게 경배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일반 시민법이나 국가법에서 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종교법은 그냥 이 안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과 사회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중심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의 중심에서 나머지 관계들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떤 게 나타나요? 단순하게 내가 소유하고 아니면 내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관계만 있어요? 이 사물이 다 누구 거예요? 원래 하느님 거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맺은 인간은 이 사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해 못해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선용, 그냥 잘 보살피고 다룰 권리만 부여받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윤리성까지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그 염소를 어미 염소의 젖으로 삶지는 마라. 이게 뭐예요? 원래 새끼 염소를 이제 뭐 염소나 그 양을 그 젖으로 짜 이렇게 삶는데 다른 염소의 젖으로 짜라는 삶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어미의 젖으로 짠 그 젖으로 거기에서 나온 새끼를 삶지는 마라. 이게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오거든요. 이건 뭐예요? 동물에게도 윤리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 누구까지 다 쉬어야 돼요? 동물까지 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또 모든 사물이나 동물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소유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게 돼요. 자,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국가법과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구약의 토라 그리고 현행교회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벌써 여기서 그 사람이 맺는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규율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달라요. 일반 시민법과 교회의 법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대신 윤리.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과 다른 사회와 맺는 관계를 대인. 인간과 인간과의 윤리. 그 다음에 인간이 사물과 맺는 윤리를 대물윤리라고 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윤리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 윤리 도덕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규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굉장히 넓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 중에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법이 됩니다. 때때로는 그렇게 어떤 것을 제한하는 윤리의 최소한으로서의 법 규정도 있지만 법 자체가 윤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걸 무조건 윤리의 최소한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시민법 안에서는 그런 말이 가능해요. 법이라는 것은
하다 도덕이나 윤리 이렇게 합의를 하고 상식으로 얘기하고 하다 안 되면 법으로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약의 율법이나 교회법은 보면 이게 법이야 도덕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우리 지금 교회법은 단순하게 윤리의 최소한으로서의 규정이 아니라 그 사회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일반 시민법하고 여러분이 보면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셨죠? 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정에는 뭐 그 가정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마을에도 규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는 법률이 있고 국제 간 나라 간에도 국제 조약이나 협약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종교 안에서는 종교는 국가나 민족의 차원을 뛰어넘죠. 왜냐하면 교회법, 우리 보편교회법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13억 인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 법보다 거기에 속하는 인구가 많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동아리나 그 국가나 지역적인 게 아니라 그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선호를 위해서 모인 속인적인 단체, 동아리나 이런 데도 회칙이 있고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회사에도 회사 내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규 같은 것들이.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작든 크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게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법과 일반 시민법을 이렇게 비교할 때 일반 국가법은 말하자면 국가의 안녕과 풍요로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일반 우리 종교법은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도돼서 결국 완전한 행복,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법이다 라고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법도 사회법처럼 돼야 된다라거나 이제 사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교회법에 갖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전혀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법 체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같이 있어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내법이 있고 교회 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내법은 교회 자체 내에 규율을 하는 것이고 교회 외법은 교회가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아니면 교회가 서로 다른 사회 조직과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교회의 내규, 말하자면 교회법만으로든 규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가법도 준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애매하게 겹치는 것이 바로 혼인 문제 같은 거예요. 네, 혼인 문제는 혼인은 우리 교회법에도 분명하게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국가법에도 혼인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법이 혼인의 문제에서 상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논의되는 게 뭐 안락사라거나 아니면 낙태 문제 이런 것들도 국가 법률이 개정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돌은 있지만 두 교회와 일반 사회는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나 아니면 단체에 따라서 아니면 큰 대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 철학에서 말하는 그 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일반 시민법, 지금 이거는 관계 차원에서 일반 시민법과 교회법이 다른 차이고 이제 그 법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에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랄까 이 동양 철학은 모르겠지만 서양 철학은 그
아주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철학자들이 사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거대한 두 가지 흐름과 더 하나 거기에 첨부시키자면 또 한 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흐름을 이해해야 철학책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사상이나 무슨 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정말 이제 해가 이렇게 떠서 질 때 이것은 뭐 마차가 불마차가 이렇게 해를 끌고 간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막 신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다가 아 뭐 그러니까 기원전 한 6세기나 뭐 이때 5세기 때부터 그리스 뭐 밀레토스 쪽의 해안 마을들이나 이쪽에서부터 그런 어떤 신화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태양이 왜 저렇게 떠서 정확하게 움직일까? 달은 왜 저럴까? 별들은 왜 저럴까? 물은 왜 낮은 곳에 있고 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변의 질서. 왜냐하면 나무나 풀이나 물고기나 새나 다 정말 다른 것들이 그 움직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늘 일정한 질서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운영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질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질서를 뭐라고 했냐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그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르케라는 태초의 시초에서 뿜어져 나와서 모든 만물을 제자리로 돌리고 생성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다시 태초의 아르케로 돌아가는 이 창조를 다스리는 우주 만물의 원천적인 힘과 법칙이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사가는 이미 그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문명이 그 유다 땅을 휩쓸고 지나가서 거기서 이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리스 문명이 하도 유다 그 전통 사상을 억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리스 같은 데 있던 오페라 극장도 있었고 막 운동 시설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 거의 한 300년 전에 그리스 문명이 거기 들어와서 그리스 문명을 심으려고 했고 그리스 문명의 후계자인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촌사람 나자렛 사람이라고 해도 나자렛에서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 반, 반 거리에 그 굉장히 히랍 문명이 발전한 대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촌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생각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보다 철학적으로는 더 월등히 뛰어나고 복잡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 당연히 로고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게 말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원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생성하고 있게 하는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태초서부터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 그래서 요즘 막 되게 유명하잖아요. 테스형. 그렇죠? 이제 소피스트들이 그 무엇이 맞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뭐 우주는 무슨 뭘로 막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그 아테네 그 뭐 아고라 시장에서 막 논쟁하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하면은 제일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철학적으로 세상과 인간, 사물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소크라테스가 깨우쳐준 건 뭐냐면 그렇게 고민하고 말하기 전에 네가 그 세상이나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걸 내가 네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너의 사고나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가 그걸 알 수 있는 너 자신을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나타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의 작업이 계속 세분화되고 반복된 게 서양의 철학사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냐면 아주 기원의 이데아가 있어서 그 원칙에서 말하자면 그 변하지 않는 그 원칙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잡힌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적어도 변하지 않는 그 질서나 원칙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살피다 보면 결국 변하지 않는 원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황청 그 지금 바티칸 그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 이쪽 끝은 교황청 건물과 연결돼 있고 거기에 서명의 방이라고 예전에 교황님들, 교종님들 집무실이 있어요.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중요 문서에 집무실이 있고 근데 그 집무실 벽면에 그 라파엘로가 아마 그랬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레오파고 아니 저 아테네 법정인가? 아테네 회장인가? 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서 있거든요. 한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데아의 원천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가장 밑바닥에서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근원적인 것을 찾아나가는 두 가지 방식이 그 이후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렇게 이데아에서부터 모든 것의 근원에서부터 뭔가를 출발해 나가는 것과 세부적인 것에서 뭔가를 찾아나가는 것 가운데서 우선 그것들을 찾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라.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으로. 이세 가지가 서양 철학의 지속적으로 반복된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법철학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의라는 것, 진리로서. 진리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이고 불변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정의해야 돼요. 진리여야 돼요. 성산포에서 맞는 말이면 모슬포에서도 맞는 말이 진리예요. 그렇죠? 성산포에서는 맞는 말인데 모슬포에서 맞지 않는 말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전에 맞는 말이면 지금도 맞는 말이 정의예요. 근데 2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 틀린 말이면 그게 정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성과 불변성, 이두 가지가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정의도, 만약에 이 정의가 진리라면, 어디서든 통용되고,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정의라는 것은 있다. 그래서 법의 기원은 바로 그 정의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불변하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든지 불변하는 정의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진리일까요? 정의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어디서든지 성산포에서도 맞고, 모슬포에서도 맞죠? 20년 전에도 맞고, 지금도 맞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남자들 다 군대 가서 뭐를 준비해요? 뭐를 연습해요? 사람 죽이는 거 연습하잖아요. 맞는 말이 아니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불변의 진리라면?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리고 낙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여기 이제 613계명 제가 갖고 왔는데 가나안의 아주 7종족은 다 멸절시켜라. 그리고 그 마카베오 황장 보면은 마따디아가 모데인 제단에 어떤 사람이 이방 제단에 재물을 봉헌하니까 가서 쳐 죽였어요. 그것을 범죄로 봐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로 봐요? 자랑스러운 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이게 정의일까? 고민이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게 정의일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주의에 따라서 불변하는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인정법으로 인간이 어떤 법률이나 뭘 만들어서 훼손할 수 없는 정의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법이 기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것을 선으로 봐요? 아니면 악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볼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악이고 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서 정당 방위만 허용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변의 진리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주의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지금은 자연법주의가 많이 공격받지만 원래는 전통적으로 법은 자연법주의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랑 제가 플라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다. 여기에는 지금 강을 주견이 계시고 또 여기에는 문창호 비호 주견이 계세요. 두 분 주견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가 느낄 때 강우열 주교님은 약간 플라톤 같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명한 원칙에서 이렇게 먼저 하늘을 보고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세상을 살핀다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문주교님은 약간 아리스토텔레스 같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이렇게 살피면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교황청 서명의 방에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플라톤과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법주의는 약간 분명하게 불변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진리들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법의 중심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당연히 그 그리스 문명 이후에 로마, 그리스 문명을 계승했다는 로마 시대 때도 당연히 자연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법에는 자연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이라는 원칙과 만민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만민법하고 시민법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점령했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다른 만민은 법이 달랐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요? 바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만물을 규정하는 만물의 기본적인 만민법의 원칙이 있고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 있고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제국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로마 제국은 자연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로마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교가 서양의 주된 사상이 흐름이 되면서 말하자면 교회법은 이 법을 인간이 제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제정한 거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직접 제정한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우주 만물의 원칙과 원리, 불변하는 진리, 정의 이런 생각이라면 교회법은 하느님께서 불변하는 진리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원래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인하는 것이지 어떤 입법자가 입법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신적 실정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의 법.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이게 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신 신적 실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중세가 이렇게 끝나면서 근세에는 다시 철학적인 자연법 사상이 등장하면서 신적 실정법인 성경의 법률과 실제 자연법과는 다르다라고 차별을 두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자연법 안에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인간 세상 안에서의 형평성과 공리, 말하자면 정의, 이 부분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적 실정법은 근세에 와서는 그것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자연법적인 성격이 아니라 인정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를 주장하면서 근대법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자연법주의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자연법주의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실정법주의, 법률 실증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세에 와서.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시 자연법주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자연법주의는 설명을 했는데 법실정주의, 법률실정주의라는 것은 이제 2페이지 마지막에 3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제 콩트라는 사람이 사회학을 재창한 이후에 19세기 법의 영역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 콩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봤어요. 원어로. 이시도르 마리에 아우구스테 프랑스와스 하비에르 콩트. 이시돌 성인 마리아 아우스티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회학 재창 후에 법의 영역에서 실제 법률로 제정돼서 입법돼서 선포돼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법이다. 그리고 자연법이나 이런 것들은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윤리 도덕으로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을 발휘하진 않아요. 그것은 그냥 실제 법은 그냥 실정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아마 그 실정법주의도 자연법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차 어떻게 되냐면, 실용주의. 그리고 그 실정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법률 실증주의로 흘러가면서는 지금 제정돼서 공포돼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법이 정이고 진리지 법에 따지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이제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죽이는 것도 거기에 법률에 따랐으면 정인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낙태법이 개정되면 낙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죄였지만 낙태법이 개정되면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은 낙태해도 죄가 아니고 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법률 실증주의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적어도 플라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륙의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합리론자들은 죄형 법정주의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죄를 하면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의 뭐 형벌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영국의 합리론 같은 것에 입각한, 경험론, 실제 상황에, 현실에 더 집중하는 법일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가 중요해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대륙계 법의 영향을 받아서 법에 다, 죄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다르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실증주의 안에서도 적어도 대륙의 전통은 적어도 그 법률로 지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뭔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만 넘어가도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법 자체가 정의라는 것이 지금 대륙의 생각이라면 그 케이스에 대한 배심원단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한테는 820년 형을 때리고 이 사람한테는 300몇 년을 때렸다. 그러면 비슷한 케이스를 하더라도 그 판사의 판결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이 달라져요. 이 법에 대한 생각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법률 실증주의, 실정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놓은 신적 실정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느님의 신법이 그 신적 예지나 의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법을 실제적으로 제정한 것. 그것이 이제 신적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법에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신법도 불변하는 자연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던가 그러니까 불변하는 그 자연 도덕률이 있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실제로 제정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제정한 법은 신적 실정법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느님의 질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나 그 정의가 실제적으로 제정돼서 인간 사회의 법률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인 법과 일반 시민사회의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관계적인 차원에서 일반 시민사회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제 민법, 개인과 개인의 손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과 또 형벌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공법, 그 다음에 대사회적인 사회정의나 분배정의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을 때 경찰이 와서 이렇게 경찰을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보험회사들을 부르게 돼요. 근데 경찰이 오는 이유는 혹시라도 음주 운전을 했을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 운전이 아니고 불법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법에서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음주 운전을 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형법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해치는 범죄 행위 했는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시비 관계인가에 따라서 그런 게 달라지고, 사회정의, 분배정의, 또 대사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용의권, 아니면 취득권, 아니면 상속,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이제 시민법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스라엘 법이나 교회법이나 무슨 관계를 둬요?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사물에 대해서도 윤리성을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로 인간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교법과 시민법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그 법률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법 자체가 정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판사의 판결이 정의다라는 생각과 법률 자체나 판결은 언제나 영원 불멸한 자연법에 준해야 하고 신법에 준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그랬을 때만 정의다. 그래서 판사의 어떤 판결이나 법 자체도 자연법이나 신법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주 중요한 순간엔 그래요. 바로사도가 세금이나 납부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국가법 다 지키라고 했어요. 오히려 잘 지키라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있어서는 유다교의 율법도 이탈하고 말하자면 하느님의 법을 죽음을 각오하면서라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몽주의나 아니면 이제 사회계약론,
뭐 사회학이 이렇게 막 번성하면서 법률 실증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것이 이제 진리인 것처럼 얘기되다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고 또그 2차 대전 전쟁 범죄 때 전범들을 처벌할 때그 당시 그 나치 군인은 군법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완전한 법률 실증주의나 거기에 입각하면 나치 장교로서 사람들을 유대 수용소에 가두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한 거예요. 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이것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상을 다시 부각시켜야 돼요? 자연법 사상, 신법 사상을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자체는 나치가 그렇게 명령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 자연법에 이것은 분명히 어긋난 것이다. 반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판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연법 사상이 부각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이 자연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저기 뭐야 아주 국가의 공권력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때 국가의 공권력은 법에 의해서 또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명령에 의해서 그게 행해지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사람도 나는 실정법에 따라 그리고 그 실정법이 권한을 준 사람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민주화 운동 투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상위에 자연법과 신법이 있다. 그것을 거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자연법주의가. 그 황사용 알렉시오가 지금 아예 그 시북시성 절차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순교를 분명히 했음에도. 왜냐하면, 황사용 백서를 통해서 청나라에 우리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니까 압력을 넣어서 이 박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열강의 군대를 통해서 위협해서라도 제발 이것을 멈추게끔 해달라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국가 반역죄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순교를 했음에도 지금 이제 시국시성 절차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강우여 주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답답하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법이 그랬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라는 게 이게 실정법주의예요. 지금 생각이. 근데, 광주 민주항쟁 때나 이럴 때 국가가 아주 잔혹하게 국가 권력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탄압할 때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저항할 길이 없잖아요. 국가법이나 권력이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죠? 국가가 국민을 학살할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라면. 그러니까 다른 해외 언론에 알려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좋게 생각해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죠.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도 어떤 민족에서 대학살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는 게 유엔에 아니면 다른 강대국에 얘기해서 제발 이걸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황사용이 한 것도 똑같은 건데.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문제 삼는가? 그러니까 강우여 주교님은 자연법주의자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법 안에서. 왜냐하면 국가의 법률 위에 상위에 가장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하느님의 신법, 자연법, 영원법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모든 판단의 최상위 기준이라고 하면 국가에 대드는 건다 부정이고 잘못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별을 해냈죠?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법은 분명하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본다는 것과 또한 가지 우리는 분명하게 자연법주의와 신적 실존법주의에 있고
지금 세상의 다른 많은 법들은 법률 실증주의, 실정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고 인간 주로 인간 사회 관계에 있다. 물론 이 안에서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 모든 국가가 헌법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자연법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우선 먼저 법률이 인권을 억압하고 문제를 삼을 때 항상 이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가 소원을 해요. 왜냐하면 그 헌법은 어느 정도 자연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소원도 안 되면 이제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 말하자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법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일반 시민법과 종교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